안녕 여러분. 경험주의의 경험을 나누는 경험주의입니다. 아, 너무 사실주의로 나오네. 면도도 안 해서 그런가. 너무 사실주의로 나오네. 광이 좋은 건가? 어쨌든 오늘 얘기해볼 것은, 저도 구독자는 없지만 구독자 늘리는 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 구독자 늘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 늘리는 법. 구독자 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그때 이제 구독자 영상이 노출되는 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많이 노출되니까 그때 첫 번째 영상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상을 잘 만든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내 홈페이지로 들어오잖아요. 아, 내 홈페이지고 내 채널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채널에 들어왔을 때 나를 잘 알릴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에 내용을 잘 적고 무슨 채널이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렇게 잘 써놔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영상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내가 강아지가 좋아. 그래서 강아지를 막 찍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강아지를 더 보려고 들어왔는데 그게 고양이가 있어요. 새가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저는 정말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게임도 올리고, 새우도 올리고, 내 이야기도 했다가 브이로그도 했다가 막 진짜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구독자가 없는지 너무 공감하게 됐고, 어 뭐야 저거 옆에 갑자기 저 지금 호퍼센터에서 그거 녹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팍팍팍하네. 이래서 일관성이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주의가 산만하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그냥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 가치관, 개성으로 한번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사람은 살면서 많은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변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는 이것저것 놀리는 채널이 되면 되죠. 어쨌든 그래서 유튜브 두 번째 했죠.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거는 좀 다른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유튜브에 가서 댓글을 다는데, 이제 막 자기 채널을 구독해달라고 하고 다는 게 아니고, 정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댓글을 정말 잘 달아서 베스트 댓글이 되면, 이제 그 베스트 댓글이 되면 사람들이 제 그 댓글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는 뭐 하는 애인가 눌러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널 이름을 지을 때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원래 이렇게 지었어야죠. 경험주의라고 슬러시 한 다음에 경험을 나누는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욕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경험주의하고 엠프리시즘이 이제 영어로 경험주의 치니까 번역기에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엠프리시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엠프리시즘, 경험주의 똑같은 말을 그냥 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알리시고, 세 번째가 그렇게 되고요. 네 번째는 제 생각인데, SNS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인스타, 뭐 페이스북, 트위터 광고를 하는 거죠. 자기가 영상을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대요. 자기가 나가서 조금 더 알리고 이야기하고 해야지 내 영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 홍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하는 다섯 번째,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영상을 잘 만들면 좋지만, 그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 제가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요리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세요. 3초, 1, 2, 3. 네, 대답을 해보셨나요? 요리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이거 정말 진짜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리를 잘하려면 그냥 요리를 많이 해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공부를 잘하려면, 아 네, 공부 타고난 사람도 있죠. 한번 보면 외워지는 사람 빼고, 네, 일반인이 못했는데 잘해지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림을 더 많이 그리면 되고, 뭐 밥을 많이 먹고 싶으면 계속 더 많이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결론은 하면 된다는 건데, 아까도 저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영상 찍는데 막 중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싶으면 더 많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상이 부족, 처음부터 잘 되면 정말 나이스입니다. 잘 되는 분들도 있어서 나이스인데, 내가 올렸는데 부족해도 예, 계속적으로 영상 편집도 해보고 더 말 잘하는 법도 해보고 목소리 톤도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제 다섯 번째 견해거든요. 다섯 번째. 이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저만의 경험이죠. 경험 나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늘리는 법은 그렇고, 제가 이제 이걸 잘 한번 따라서 해가지고 구독자 1000명까지 가서 이 말이 맞았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7분이 됐네요. 7분 동안 시청해 주신다면 감사하고, 더 많은 경험과 많은 이야기와 컨텐츠는 애매하지만 제 채널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네, 지루하지 않게 잘 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딴 말 해도 됩니까? 해도 되겠죠? 내 채널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사이먼 이름 언급해도 되겠죠? 제가 아직 그 저작권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래퍼 중에 이제 사이먼 DC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진짜 리스펙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랩을 막
랩톤이라고 해야 되나? 변화 무쌍하고 붉은 목소리도 냈다가 얇은 목소리도 냈다가 막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욕하는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제가 말 아닙니다. 제가 욕한 게 아니에요. 그 영상 있어요. 그 사이먼 D 그 형님이 인터뷰 하신 것 중에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옛날에 자기의 톤을 없애고 왜 얇게 하냐 뭐라고 했지만 자기는 얇게 하고 두껍게 하고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제가 랩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과 한 번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 절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이게 여러 가지를 해야 사람들이 좀 질리지 않고 이 채널에는 왔는데 이 이야기 했다 저 이야기 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얘는 그래도 공통점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구나 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올리지만 그냥 구독을 해주시고 지켜보시면 제 채널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말이 또 길어졌네요. 어쨌든 청년 부탁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